아무튼 방금은 이제 초발 가족의 유의점이라는 제목으로 어머님이 말씀하셨고, 그 앞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던 내용이 자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과 관련해서 자 이제 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안정과 관련 수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용 이야기를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수용에 대해서 제가 비유하기를 불과 물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활성기가 되었다. 또는 당사자들이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현재 불의 상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당사자의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사자 스스로는 세상과 자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죠.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그걸 제가 비유해서 당사자가 지금 불입니다. 라고 막 흥분해 있는 상태, 막 괴로워서 쩔쩔매는 상태, 팔딱딱 뛰는 상태, 충동이 막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상태, 뭐 등등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의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하면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이 차분하고 여유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요래야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막 불안해서 화가 나서 막 지금 쩔쩔매는 당사자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가족분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불안한 당사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족분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화난 당사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불안해서 쩔쩔맬 때 가족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당사자가 화가 나서 쩔쩔맬 때 가족분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특히나 초발일 때 갓 이제 당사자가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고 할 때 초발일 땐 가족이 더 당황스럽죠. 애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안 보이던 어떤 희한한 모습을 보이고 막 부모를 공격해 들어오고 하면 부모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뭐 입원을 시켜야지 되나 이거를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은 안 먹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부모님이 막 마음이 불안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병이 심해져서 나중에 폐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부모님이 막 마음이 불안해서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흔히 있죠. 그런데 또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도 역할이 뭐냐면 부모님들 이 불안해서 절절매는 당사자를 내가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거. 내 앞에 데려오면.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내한테 전화를 하시던 또는 직접 찾아오시던 해서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편안하게 부모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막 절절매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라도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부모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상당수 경우에 전문가들이 거꾸로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안 그래도 부모님이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는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부모님은 더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뭐 애를 뭐 입원시켜야 됩니다 하는데 입원시킬 방법은 없고 약 그냥 꼭 약 먹여야 됩니다. 약 안 먹이면 애 나중에 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등등 병이 뭐 심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을 먹일 방법이 있어야지 먹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흔히 왕왕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점은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이 내 마음이 막 불안해서 불쩍불쩍 뛰면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이 될까? 그래서 믿을 만한 전문가가 있어서 급하게 전화를 하던 또는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쫓아가서 기도를 막 죽으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는 집에서 명상하시는 가족분들은 스스로가 명상을 해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명상을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막 부모님 산책 두 시간씩 세 시간씩 몇 시간씩 산책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집안 청소, 뭐 설거지, 뭐 뭐든지 간에 내가 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더라. 일단은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내버려놔서 큰일 나는 상황은 없어요. 사실은 당사자가 당장 칼 들고 설치는 상황 빼고는 큰일 나는 상황이 없어요. 칼 들고 설칠 때에는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되죠. 자살. 아니면 타해, 자살하려고 한다, 타해를 하려고 한다, 칼 들고 설치거나 자살을 시도를 한다. 이때는 무조건 112 신고하고 경찰 입회하에 차를 불러서 당사자를 강제 입원시켜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상황은 지가 무슨 망상을 하든 부모한테 무슨 폭언을 하든 또는 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상황이 지금 막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은 사실은 없어요. 다 내버려 두면 어차피 지나가는 상황인데 또 흔히 왕왕 가족분들이 막 팔터부닥 뛰는 경우가 애 가출했다고. 애 가출하고 애들 보면은 부모님하고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부모님 핸드폰도 차단해버리고 부모님 연락해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가 이제 가출해버리는 경우에 가출할 때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집은 24시간 누군가가 감시하고 언제 지금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피신하는 거죠. 피신하는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 부모님한테 말 없이 피신하는 그래서 한 군데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죠, 이때는. 여기 가면은 될까 싶어서 갔는데 거기도 불안하고 딴 데, 그러니까 막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막 전국을 막 옮겨 다녀요, 애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망상이나 환청 이런 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피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해 증상 때문에 와해 증상 넋이 나갔다. 우리 그야말로 정신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넋이 나가서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전국을 정처 없이.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을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넋이 나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들도 다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큰일 안 나요. 다들 무슨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어떤 면에서 더 담대하셔야 돼요. 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그게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거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하려고 하는 게 부작용이 더 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출했는 애, 연락 안 되는 애를 찾아야 된다 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난리를 처음 가출하면 당연히 찾아야지 되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실종신고해서 지가 어쩌다가 핸드폰이라도 켜면 위치 추적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찾아서 데려왔더니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간다. 이때 자 이게 왜 나가는지를 이제 알아야지 돼요. 그때 와해 증상 때문에 나간다. 그럼 당연히 입원시켜야지 되죠. 와해 증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 몇 달씩 정처 없이 떠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정신이 들어야 이제 집에 연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그냥 내버려 두면 지도 너무 고생스럽고 하니까 와해 증상 때문에 또 돌아다닌다. 그때는 입원시켜야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런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간다. 많거든요. 아니면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겁이 나서 도망 다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조울증 있을 때, 조증. 조증 때에는 막 어떤 충동이 올라와서 자기가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남녀간에 바람이 나서 동거하려고 가출한다. 뭐 이런 경우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남자하고 바람 나서 동거하는 애를 억지로 가서 갔다가 떼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올 때 되면 와라 식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 부모하고 사이가 나빠서 가출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그렇고 망상환청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지가 제일 편안한 곳,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겠나. 집으로 데려오려면 집이 그런 장소가 되어줘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집이 그런 장소로 만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애를 잡아다가 집에 데려오면 애는 집에 있다가 눈치 부모 눈치 보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어찌 됐건 집에서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 마음이 막 불안해서 저것도 가출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하게 되면 애를 집에 데려와도 애를 편안하게 못 만들어줘요. 부모님이 내가 하여튼 마음이 편안할 때 애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교회 쫓아가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지 되고 또 아니면 이제 수행,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꾸준히 매일 한 시간씩 한다든지 그런 걸 하셔야지 되고 아니면 표현적 글쓰기.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이 표현적 글쓰기 막 마음이 불안할 때는 컴퓨터 타이핑을 하건 또는 글로 쓰건 내가 막 내 속에 있는 표현적 글쓰기는 그잖아요. 제목 하나 딱 정해놔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이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이래이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라든지 뭐 너무 걱정된다 이런 거 제목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 20분 정도 생각나는 대로 막 빠른 속도로 글을 쓰는 거예요. 검열 없이 욕이 튀어나오면 욕을 쓰고 막 불안하다 힘들다 막 문장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간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한 5분, 10분 쓰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글 쓰는 데 집중이 되거든요. 한 20분 정도를 잡고 써라라고 하는 게 20분 정도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20분 정도 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 하라는 이유가 한 5분, 10분 가지고는 안 돼요. 5분, 10분 정도 글 쓸 때에는 아직도 검열을 자꾸 해요. 그래서 쓰다 말고 이거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한 5분, 10분 이제 쓰다가 보면 나중에 몰입해서 막 써서 이제 안에 게 술술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한 20분 쓰는데 20분 썼더니 계속 글이 나온다.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글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30분, 40분, 1시간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가 보면 감정도 좀 가라앉고 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관점에서 뭐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글쓰기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글쓰기 하시고 다 하고 나면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방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부모님께서 먼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든 또는 뭐 표현적 글쓰기가 아니라 평소에 일기 쓰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기 쓰시는 것도 되고 뭐 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는 상담자와 상담을 하시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낫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낫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의 방법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필수적인 지원 요소 10가지 내지는 이게 곧 치료의 방법인데 그림을 이거 항목들을 써뒀는데요